예, 불경기에는 역시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가 최고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보라 에티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감기가 네. 너무 안 좋습니다. 저 감기가 너무 요새 뭐 정말 사실 뭐 경기가 요새 참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참 드뭅니다만 요즘은 유독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특히 뭔가 약간 좀 이런 악기 업계나 이렇게 좀 호황일 때 좀 많이 이렇게 좋아지고 불황일 때 확 죽는 이런 업계들은 요즘 정말 그때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으면 일단 좀 문화생활이나 이런 것들부터 좀 커트를 해내잖아요. 커트를 해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가 안 좋은 타격을 악기 업계에 있다 보면 정말 잘 네, 느끼게 되는데 네, 그냥 피부로 바로 느끼게 되니까 그렇죠. 사장님은 보통 그 시기에 이제 종종 이제 미치시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오랜만에 네. 최근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별로 발병을 좀 잘 안 하시다가 네. 되게 오랜만에 한번 또 거하게 네. 발병을 한번 하셨는데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로 이번 시간 진행을 하고 네. 그리고 이거는 탑기어의 선정에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이제 발매된 최양석과 부기몬스터의 네, 앨범을 들어보면은 오랜만에 선생님의 음원으로 나온 연주와 목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날라라는 곡에 날라. 네, 사실 그 날른다는 표현이 선생님이 옛날부터 그냥 정말 시그니처처럼 쓰시던 형용사란 말이죠. 네. 에이, 날러. 날러. 네. 그 날른다는 말이 사실 뭐 쓰진 않지만 딱 듣는 순간 뭔가 우리가 느낌이 오는 약간 그런 네. 거 있죠. 확실히 날른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날르는 느낌이 확 오잖아요. 굉장히 날르죠.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날르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날른다라는 선생님의 그 시그니처 같은 그 표현으로 쓴 곡에 네. 연주하고 뒤에 약간 나레이션 같은 것도 네. 넣어주셨는데 되게 오랜만에 음원으로 들으니까 엄청 반갑더라고요 목소리가. 막 아 선생님 이게 연주 너무 길잖아요. 안 해. 이런 네, 굉장히 날르는 또 네, 나레이션을 반갑게 찾아보실 수 있는 최양석과 부기몬스터의 날라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아 지금 그 생각난다. 창피해요 좀 약간. 근데 뭐 즐겁습니다 노래가 네네네. 유쾌하고 즐겁습니다. 타이틀곡 난뚱뚱해 그것도 네, 난뚱뚱해도 굉장히 재밌는 네, 블루스 곡을 넘버. 들어봤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녹음하셨던 선생님의 곡도 그건 이제 조만간, 네. 조만간 나옵니다. CD를 준비하시느라 조금 더 시간이 네. 걸린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네.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 선생님하고 같이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로 리뷰를 해볼 기회는 뭐냐 깁슨 US의 2017 레스폴 트래디셔널 T 모델인데요. 이게 뭐 왜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로 나왔냐 이게 이제 연도가 해마다 바뀌는 그런 기어 대표적인 기어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매해가 갈 때마다 항상 뭔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연식 바꾸기의 그 시기가 네. 오죠. 그 연식 바꾸기의 그 시기가 오면은 항상 그 밀어내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시기를 잡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또 할인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지금 내년에 주력으로 밀어야 하는 그 기타를 잡아먹는 자충수가 될 수 예, 있고요. 네. 그리고 그걸 부스트해주는 어떻게 보면 살신성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깁슨의 이 항상 판도가 연도별 판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감한 문제인데 이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2018이 가격이 저희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예, 엄청 올랐어요. 그때 그 가격 오른 거 갖고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예. 문제는 2019에 더 오른답니다. 하하. 네. 망했지만 예. 나는 계속 가격을 올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2019에 가격이 더 오른다면은 이제 정말 스탠다드는 정말 거의 뭐 커스텀샵급의 가격이 예. 되게 되고 2018 스튜디오 모델이 정가가 이미 300 아니 트레디셔널 모델이 356이었어요 이미 예. 트레디셔널은 300만원대를 가면 안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었는데 트레디셔널이 356 할인 적용된 가격이 320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이건 뭔가 심지어 스튜디오가 정가가 218이었어요. 스튜디오가 200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SG가 200을 넘어가면서 드디어 치킨 2만 원 시대, SG 200만 원 시대가 열렸다. 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가격을 정리를 했느냐? 2017 트레디셔널을 원래 정가가 307만 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원래 그 당시에는 할인가 한 10% 해 가지고 나오면은 한 200 거의 한 80만 원 정도 예, 그렇게, 그 정도 했던 거를
지금 30%까지 내리면서 215만 원이 됐단 말이죠. 아하. 정가로 따지면 트레디셔널이 17에서 18로 올라가면서 50만 원이 올라요. 네. 49만 원이 올라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할인을 30%를 적용하면서 할인가를 기준으로 하면 105만 원 차이. 105만 원 차이가 나요. 2017은 지금 할인가가 215만 원, 2018은 할인가가 320만 원. 105만 원 차이가 나요. 100만 원 차이가 나면 사실 이게 100만 원 차이가 뭐 500이랑 600이랑 예. 200이랑 300은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다른 얘기죠. 예. 그래서 이 215만 원의 트레디셔널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보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그리고 아마 이거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8에서 가격이 좀 많이 팍 뛰었기 때문에 18, 19는 얘가 지금 살신성이란다고 해서 밀어줄 수 있는 연도가 아니라고 봐요. 네. 가격적으로. 가격적으로는 약간 좀 가격 정책이 망한 대표적인 연도로 꼽힐 것 같기 때문에 네. 차라리 지금 17을 사는 게 가장 좋은 더. 선택이 될 것 같다. 이게 뭐 사장님의 이 미쳤어요 이번에 시스템 세팅을 보면서 제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215만 원에 레스폴 트레디셔널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근데 사실 원래 트레디셔널은 보통 이 가격인 게 네. 할인 적용하면 이 가격인 게 맞아요. 몇 년 전만 해도 당연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게 안 특가라니 됩니다. 이게 참 정말 깁슨 정말 가격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네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고요. 전장 차이나겠어. 야, 누구야 이거? 야, 이 누구야? 메이드 인 차이나 만들잖아. 네. 깁슨 USA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저도 진짜 이게 뭔가 네, 자동으로 딱, 딱, 그냥 이걸 보면서 어. 자동으로 이걸 읽고 있어. 야, 중국 분이 해 오신 거 아니에요? 말하면서 네. 동시에 현타가 오네요. 네. 어쨌든지 메이드 인 USA 모델이고요. 네. 네. 전장 99cm. 네. 그리고 두께가 무게가 3.85kg, 두께가 네. 50mm, 12 플랫 디틀레가 80mm입니다. 만 80.5mm 뭐 이래요. 그래서 역시 우람한 체구를 가지고 있고요. 네, 바디는 마호가니, 그리고 탑에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률은 12인치 305mm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호가니 4개, 빈티지 스타일의 키스톤 헤드머신을 가지고 있고요. 아주 뭐 녹색 예쁘게 네.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그린키 보고 계십니다. US, 다시 USA라고 써있네. 네, USA죠. 네, Made in China 아닙니다. 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일론 네, 너트 요거.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하얀 네, 나일론 너트에 너트너비 43.053mm, 스케일 길이는 629mm, 깁슨 특유의 네, 스탠다드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22프렛이고요. 픽업은 버스터버커 1. 2 이렇게 장착이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2볼륨 2톤, 브릿지는 ABR 스탑바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2017년 1월 3일날 저희가 처음으로 이 기어 리뷰를 했을 때 선생님은 깁슨 트레디셔널 T 프로페셔널하고 8.5 네. 주셨고요. 저는 2017 하이게인 최적화 이렇게 드리면서 8.0? 8.0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점수 없이 일단 지름평으로만 진행을 할 거고요. 오랜만에 사운드 다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더 클린톤이고요. 아이고, 적어도 날르진 않네요. 예. 안 날라? 안 날릅니다. 마샬하고 최적화가 돼 있네요. 좋다. 아주 좋습니다. 마샬 게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야 좋다. 이걸 지금 네. 스튜디오 가격에 네. 타이오 마드 다운 보헤미안 랩소디 개봉했습니다. 아,
네. 아주 찐득하니 좋네요. 네. 아이고 찐득해라. 보헤미안 랩소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지금 나머지 최 PD님 보고 오셨죠. 보고 건우도 보고 선생님도 보고 오시고. 저 안 봤습니다. 아 선생님 아직 안 보셨어요? 근데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계셨고 네. 이미 보고 오신 줄 알았는데. 아, 네. 퀸은 뭐 워낙 좋아해갖고 그렇죠?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안 봐도 뭐 사실 살아오면서 꾸준히 네. 계속 네. 봐왔죠. 보헤미안 랩소디가 금지곡이었습니다. 네, 보헤미안 랩소디 금지곡이었죠. Another One Bites the Dust 금지곡이었습니다. 네, 네 또. 타이어 마더 다운 금지곡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 그 어나이레토 오페라 판을 사면 노래가 여섯 곡밖에 없어요. 네. 다 금지곡이야. 뭐 가사에 뭐 좀 이상한 아니, 천재인가 뭐 가사를 그 복잡하게 썼는데 그, 네. 그 옛날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봤을까? 포인트들이 많다면서 금지곡을 때렸었죠. 네. 그때 당시에. 그렇습니다. 네, 막 뭐 무슨 저 국민가요라 그러죠? 뭐 건전가요 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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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런 거. 건전가요. 아하 믿음 속 상거래로 뭐 이런 것들 시장에 가면 막 혜윤이와 홍삼 트리오가 부르는 거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랬던 시절이었죠 와, 미치겠습니다 네, 보헤미안 랩소디 그렇습니다 뭐 대단한 명곡이죠 사실 네. 뭐 저희 보고 와서 둘 다 보고 와서 한 번 더 뭐 말씀드릴 거기는 한데 네. 그 이슈가 되는 게 그 브라이언 메이 다른 분들도 뭐 이미지 비슷합니다만 브라이언 메이는 거의 본인이 출연한 거 아니냐면서 그게 이제 이길림 씨가 네. 연기를 주셨는데 길림 리 네, 배우 그분이 정말 젊었을 때 브라이언 메이하고 이미지 싱크로율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아까 보는데 저희가 네. 정말 경악을 금치 네. 못했죠. 브라이언 메이도 놀랄 것 같아요. 네. 내가 왜 저기? 왜 나 안 했는데 저거? 이런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새 엄청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지금 앞다퉈 보고 있는 중인 네, 그런 영화 그리고 퀸을 좋아하시는 많은 팬분들을 가슴 설레게 하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저희도 곧 보고 와서 다시 한번 또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운드 이렇게 쭉 들어봤고요. 반주에 묻혀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좋네요. 개인이 정말 풍성하고 뜨끈하게 먹습니다. 굉장히 핫한 개인. 이렇게 오랜만에 2017 사운드를 다시 들어보니까 또 반갑네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은 지금 2018년이고 2017을 하니까 작년 걸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 우리가 2017년 1월에 했고 지금 2018년 11월이기 때문에 10개월 정도 네, 거의 있다. 지금 뭐 2년이 다 돼가는 초기기요 라고 할 수가 있고 24개월이 24개월 거의 뭐 2019가 튀어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2019는 2018 그렇게 비싸졌던 2018보다도 더 비싸진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좀 서둘러 주시면 좋겠어요 깁슨의 뭐 팬 여러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17의 트레디셔널을 싼 가격에 사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지름평 드리겠습니다 네, 그 100만원도 싸졌지만 2년이 앞당겨진 거잖아요 2년이 뒤당겨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기타가 20년이 지나야지 빈티지 악기 소리를 듣는 거 같아요 근데 이건 18년만 있으면 되잖아 네, 그렇죠 18년만 있으면 네, 100만원 플러스 2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2년. 네, 2018 스튜디오가 정가가 218만원이고 이 할인가가 215만원이죠. 물론 할인가와 정가를 비교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트레디셔널을 할 수 있다. 스튜디오의 가격에 트레디셔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2017 트레디셔널.
트레디오. 트레디오. 네, 스튜디오와 트레디셔널의 합성어. 네, 트레디오. 트레디오. 이렇게 들리도록. 아파트 이름 같네요. 약간 그렇죠. 네, 트레디오. 네. 약간 푸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자 이렇게 오늘 이 2017 레트로 트레디셔널 티모델 오랜만에 사장님이 미쳤어요. 지금 일단 즐겁네요. 그렇습니다. 30% 초 대박 세일이었고요. 그리고 또 사장님이 이제 또 연말 연시에 또 뭔가 판매를 촉진해야 되는 기어들이 또 생길 그렇죠. 거니까 분명히 아마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가 몇 개 더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런 게 굉장히 뭐 하이에나 같은 그런 유저들한테는 네, 아주 좋은 기회죠. 네. 저희가 준비되는 족족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수량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사갖고 파세요. 딴 데다가 네. 제가 예전에 지름평으로 많이 드렸던 네. 얘기죠. 여기서 사서 파셔도 네, 사서 파셔도 네. 자 여러분 도매를 시작해보세요. 다음에 준비되는 대로 또 좋은 기어 가지고 사장님 미쳤어요 시리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